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행사는 KDDN이라고 USDDN의 산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그런 국가 대표를 뽑는 그런 대회입니다. 오늘은 일반부 이제 대회를 해가지고 성적 상위 4명까지 USDDN 세계대회 진출권을 얻게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예, 어제 네.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는데 어제에 대해서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대회는 이제 일반부가 아닌 학생들, 재학 중인 대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이렇게 오늘 토스 앤 패치처럼 거리를 재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는데, 거기서 26팀이 참가해서 네, 1등 이등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에 보면 한솔 K9 센터가 네. 보이는데 네. K9 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솔 K9 센터는 제가 실습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 보더콜리 위주로 이렇게 막 원반하고 그다음 기본 예절이랑 이런 것도 복종 훈련이랑 다 하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